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농장 안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뇨를 처음 입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코뇨를 처음 입양하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이유식, 그리고 새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료는 어떤 거 먹여야 되는지 등등 알려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분양받았을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너무 많은 새들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그쪽에 가서 제 얘기들이 자꾸 이제 얘기는 해드렸는데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안 먹습니다. 이유식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유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지만, 이유식 양이 부족하면은 얘들은 배가 고파서 심한 경우에 낙조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식 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유식을 먹이시고요. 혹시나 이유식 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일단은 얘가 낙조하는 거를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이유식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알곡은 알곡과 펠렛은 기본적으로 씹고 있어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알곡과 펠렛을 씹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 먹는다고 애 이유식 안 먹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식을 안 먹인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실내 온도 25도 이상. 그리고 이유식, 시간 되면 꼭 먹여주세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유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요런 이유식 제가 챙겨드린 거잘 받으셨죠? 자, 요거 달아볼게요. 보시면은 자, 챙겨드린 이유식 요거 요 제품, 그리고 이유식할 때 필요한 게 온도계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유식을 할 건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챙겨드려 가지고 이유식을 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서 집에 가시면은 기억이 잘안 나신다고 다들 그러시네요. 이유식을, 이게 지금 코뇨 한 마리가 먹었을 때한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 하나를 가지고 거의 하루에 이 절반을 먹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제 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유식이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지금 요런 스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푼은 1g짜리 계량 스푼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코뇨 이유식을 할 건데, 코뇨가 하루 한 번에 먹는 양은 이요 숟갈로 떴을 때세 숟갈 뜨면은 조금 남아요. 그래서 지금 두 마리를 이유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숟갈. 두 마리 이유식할 때는 요거 여섯 숟갈 깎아가지고 이제 물에 섞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사기는 10cc짜리 주사기거든요. 자, 이렇게 눈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 하실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를 못 맞추면 새들이 잘안 먹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유식 담으실 때 이렇게 떠서 그냥 평평하게 깎으시면 됩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넷, 다섯, 자, 여섯 숟갈. 지금 코뇨 두 마리 이유식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집에서 휴식할 때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데펴 와가지고, 자, 온도계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온도계 눈금 보이시나요? 자, 이 막대 온도계 중국산입니다. 이거를 꽂았을 때 온도가 지금 50도가 살짝 넘어갔어요. 자, 요 정도에서 손을 넣어보면은 물 온도가 상당히 그냥 따뜻하다. 요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 물을 가지고 13cc. 10cc 가득 채워가지고요. 넣고요. 자, 3cc 더 넣을게요. 자,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거 젖었을 때, 뭐 숟가락 같은 걸로 젖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젖어줍니다. 근데 하실 때 온도계로 이렇게 젖으면 온도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온도계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농도 한번 보세요. 약간 찰랑찰랑한 요 정도 정도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더 물은 됐고요. 양은 요 정도 됐고, 요 상태에서 온도계를 넣어서 온도를 재줍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온도가 38도, 9도 자꾸 내려가거든요. 이게 양이 적다 보니까 온도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딱 먹이려 그러면 새들이 안 먹으려 그런다고, 이유식을 막 거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먹이시면 새들이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자꾸 식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5초 간격으로 돌려가지고 온도를 43도까지 올려줍니다. 자, 5초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온도 보시면은 43도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먹이시면 새들이 굉장히 잘 먹거든요. 새들한테 가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이 코뉴어들은 지금 태어난 지 꼬리기실 보시면은 꼬리기실이 아직 덜 자랐어요. 꼬리가 한요 정도까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한 2주 정도 더 있으면은 완전히 다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태어난 지한 43일 정도 되었습니다. 둘 다. 얘가 조금 더 하루 한 이틀 정도 빠르겠네요. 얘는 한 45일, 얘는 43일 정도 되었을 때, 자, 이유식을 먹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자, 처음 초보자분들이 이유식을 먹이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주사기로 해서, 이렇게 흘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주사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카메라 잘안 보이나요? 자, 보시면은 잡고 이렇게 손가락 네 개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온도가 36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새들이 안 먹죠. 다시 한번더 전자레인지에 데펴 보겠습니다. 자, 애기들 지금 배가 고파요. 일단 이 온도계 기준에서 43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온도계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드리는 온도계는 43도 맞추시면 돼요. 평소에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온도계를 가지고 있다면 40도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먹일 때 양은 5에서 6cc. 자, 6cc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6cc. 놓으세요. 자, 새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잡는 방법에 따라서 몸통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애가 몸을 막 움직인다고 털어버려요. 그래서 머리 있는 부분, 이렇게 부리,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고, 밑에서 올리고, 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천천히 흘려주시면은, 자, 잘 받아 먹습니다. 자, 얘는 한 번에 60씩 다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애를 데리고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비키시고. 잡고, 이렇게 잡고요. 뿌리를 잡고, 각도는 한 45도 정도. 이렇게 떼주고요. 다 잡고 다시 이렇게 주사기는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새들이 받아먹기 힘들겠죠. 당연히 주사기 위치는 45도 위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서. 자, 온도 찍었다고 지금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 음식은 이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잘 먹여주시면 됩니다. 코뇨를 키우실 때요, 물 같은 경우는 평소에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 깨끗한 걸로 아무거나 먹여주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생수 같은 거 먹이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생수도 괜찮습니다. 코뇨 이렇게, 코뇨 물그릇은 이렇게 좀 넓은 거, 옆으로 넓은 거 있잖아요. 얕고 넓은 걸 해주면 애들이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앵무새다 보니까 지가 목욕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그때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요, 물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펠레단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빨리, 알곡보다 빨리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은 좀 자주 갈아주시고요. 만약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런 녹그릇을 사용을 하거든요. 녹그릇 같은 경우는 황색포도 상규균이라든지 그런 균에 멸균을 얘기하던데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멸균이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있어요. 균의 증식 자체가 일반 그릇보다는 녹그릇이 확실히 좀 늦게 된다는 거. 그거는 확인 어떻게 하냐면 냄새가 똑같은 시간에 담궈놔 봤을 때 냄새 나는 게 조금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일단 안전하게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그릇 자체는 거의 다 녹그릇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코뇨 키우실 때 새장은 이렇게 생긴 네모 박스 형태의 새장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요런 새장 안에다가 저렇게 포치라든지 저런 거 달아주면 코뇨 같은 경우는 저 포치 안에서 굉장히 들어가서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달아줬을 때 새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줘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키울 때는 저는 저렇게 달아주거든요. 하지만 애들이 번식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저런 포치라든지 옆에다가 알통을 달아주면은 편안한 것보다는 애들이 이제 번식을 하려고 준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애완족 키우고 싶을 때는 저렇게 포치는 어릴 때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번식을 원하시면은 뭐 알통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번식이라든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포치나 알통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요런 거는 렉산 밥통이거든요. 외부 모이통. 그리고 요것도 렉산으로 만들어진 외부 물통이에요. 그리고 안에 녹그릇으로 하나 더 보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에 세라믹 발톱깎이 횃대. 요렇게 세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이 지금 이 세장 위에다가 윗면이 있잖아요. 요 윗면에는 놀이터 같은 걸 하나 해주시면은 새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놀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개체는 세장에서 나왔을 때 요렇게 보시면은 세장 위에다가 놀이터를 달아주시면은 새들이 여기 위에서 주로 놀고 있습니다. 세장 위에. 그래서 요렇게 세장을 꾸며주시는 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날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놀 때는 요 위에서 횃대로 놀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가 집에서 이렇게 윙크도 안 하고 새가 이제 바깥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날아다니게 키우시잖아요. 자, 그렇게 키우면은 새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사람 손에 잘안 오느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이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죠, 그게. 제가 집을 나가야 돼요.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새를 새장한테 집어넣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마음대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뒤에 가요. 가서 일로 와. 자, 이렇게 새가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외출을 해야 돼서 새를 새장 안에 집어넣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놀고 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새장에다가 넣고요. 넣고 닫고 저는 나가요. 그러면 굉장히 밖에서 노는 게 좋고 익숙해져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더 놀고 싶은데 사람 손에 잡히면은 항상 새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가두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출할 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집어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새들이 사람 손에 잡히면은 무조건 새장에 갇힌다는 거를 반복해서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 새를 키우시잖아요. 자, 새장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밥을 여기다가 하나 더 걸어주시죠. 대부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 밥은 항상 이렇게만 달려 있어요. 새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새들이 바깥에서 충분히 놀다가도 배가 고프다든지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새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열어놨을 때 새장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새가 자기 발로 지가 날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은 충분히 놀아줄 만큼 놀아주고 이렇게 문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강제로 잡아가지고 새장 안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새들이 사람 손을 그렇게 심하게 거부하는 행동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워셔로 쪼우는 발톱깎이 횃대입니다. 평소에 새들이 발톱이라든지 부리를 갈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들 발톱이라든지 부리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아프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발톱 케어라든지 부리 케어를 받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품 혹시 보셨나요? 패디큐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고양이나 강아지 발톱 깔아줄 때 그렇게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은 손으로 눌러주면은 돌아가면서 안에 사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건데 지금 이거는 전동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개나 고양이 발톱을 이렇게 대 가지고 갈아주는 건데요.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갈기도 힘들고 조절하기가 좀 힘듭니다. 부리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갈았을 때 부리 갈았을 때는 새들이 부리에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쓰는 것보다요. 요런 발톱깔이 횟대. 새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발톱을 여기 이렇게 앉겠죠. 그러면 발톱이 저절로 갈릴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세 장에다 연결하는 거고요. 요 제품도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챙겨 드리거든요. 이렇게 와셔가 있어 가지고 세 장 옆에다가 조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딱 요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장에다가 세 장 횟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긴 거 긴봉 이게 지금 76cm 짜리 횟대거든요. 자, 이 횟대를 만약에 전체를 사포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횟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런 거 안티 슬립 테이프 라는 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데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사포를 이렇게 붙여놓은 스카치 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3M에서 출시를 했는데 유사품들이 지금 출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기존의 3M 제품들을 저희는 사용을 했었는데 3M 제품이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시기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한 3만원 정도? 그래서 발톱깔이 횟대를 이렇게 이 테이프를 여기다 나무에다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붙여 볼게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사용은 안 해봤어요. 기존의 3M만 쓰다가 이게 과연 접착력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구매를 했는데요. 요 한 놀이 5m고요. 이거 가격이 2,5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자, 조금만 해볼게요. 너무 길면은. 하기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해서 해보시면은 거의 면 전체에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를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발톱깔이 횟대는 필요하고 큰 돈 들이기는 싫고 그럴 때는 저는 논슬립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방법이 괜찮은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깨끗하게 일단 한쪽 먼저 붙여주고요. 이거 하고 난 뒤에 드라이기 가지고 하면은 접착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접착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뜰 수 있어요. 뜰 수는 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횟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나왔죠.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봐봐요. 자, 괜찮게 됐어요. 이렇게 감아 가지고 횟대로 이거 생각보다 접착력 괜찮은 것 같거든요. 3M 거는 가격이 3만원대, 이거는 2천원대 안티 슬립 테이프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코뉴 한번 올려 볼게요. 애기라 가지고 지금 발톱이 전혀 갈리지 않았어요. 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편이거든요. 자, 요런 애들은 요런 횟대 위에 올라가서 조금만 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다 갈려집니다. 자, 요렇게 새가 횟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 여기다가 또 부리를 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발톱깔이 횟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웃조들을 키울 때 주로 이제 윙컷 많이 해서 키우시거든요. 윙컷은 처음에 이제 집에서 적응하는 동안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살짝만 끝부분 살짝만 윙컷을 하는데요.
윙컷을 할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새들이 너무 짧게 윙컷을 해버리면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하면 가슴 근육이 저하되기 때문에 건강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윙컷 때 새들은 집에서 주로 걸어 댕겨요. 크게 날려고 그런 행동 잘안 하거든요. 주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가 사람한테 발에 밟힌다든지, 문에 끼인다든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퍼덕퍼덕거리다가 세면대, 변기물, 싱크대, 그런데 물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제일 큰거 있어요. 여러분들 새 키우실 때, 요런 애들 너무 이쁘거든요. 색깔이, 이쁘죠. 코뇨들 다 이뻐요. 데려가서 키우시다가 너무 이쁘다고 주무실 때, 안고 주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항상 새는 새장에서 재우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새 키우실 때는 절대 사람하고 이렇게 안고 주무시지 마세요. 낙조사고 정말 1등이에요, 1등. 제일 많아요. 코뇨 안고 자다가 낙조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절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